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법률행위 해석은 좀 건너뛰고, 그죠? 어디로 가냐면, 근데, 여러분, 문제가 나오면은 70페이지 한번 보는데, 그지? 몇 페이지? 70페이지 보면, 법률행위 해석은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하고, 그지? 그 법률행위 해석에서는 만약 시험 문제 나오면은 70페이지에 있는 그 대표예제처럼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고가에 끊고, 얼마에? 98만 원에. 자기가 지금 생각은 얼마에 매도하려고? 98만 원에. 근데 서류에 기재할 때, 청약서에 생각은 얼마? 98만 원. 생각은 얼마? 98만 원. 자, 근데 계약서에 자기도 모르게 얼마로 기재했다? 89만 원으로 기재하여 이에 대하여 을이 뭐하였다? 승낙하였다. 자, 고개 들고 갑은 아까 얼마로 생각? 98만 원. 근데 자기 생각과 달리 얼마에 기재? 89만 원. 그럼 상대방은 얼마로? 89만 원으로 받아들였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후 X 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을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해줬다. 이건 무슨 매매고? 이중 매매지. 일단은 이중 매매지, 그지? 그럼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고? 빨리. 병이. 그지?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어쨌든 을은 갑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을 가지고 해지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가잖아. 그지? 자, 틀린 것 보면. 자, 을은. 자, 여러분 고개 들고.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하고, 을은 갑에게 할수 있는 거. 오직 계약을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갑이 병하게 처분한 것 자체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지? 그래서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오. 그 다음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자,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다? 현대. 자, 어쨌든, 됐습니까?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얼마? 갑이 생각한 대로 얼마로? 89만 원에. 얼마에? 89만 원. 표시된 대로 아까 했죠? 갑은 얼마로 생각하고 했어도 98만 원 해도 기재할 때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얼마로 기재? 89만 원. 상대방은 얼마로 받아들인다? 89만 원. 그럼 계약은 얼마에 성립? 89만 원. 누가 받아들인 대로? 상대방이 받아들인 대로.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89만 원에 어떻게 한다? 승립. 자, 을은 병 명의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누가 소유자니까? 병. 여긴 지금 무슨 매매다? 무슨 매매? 이중 매매.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하였으나, 자, 그거 하였으나 고가에 끊고, 하였으나 하면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얼마에 계약 승립? 98만 원에. 자, 무조건 계약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였으나 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되었다면 이걸 O 표시라고 한다. 무슨 표시? O 표시고 차고 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당사자가 얼마로 합의? 여러분, 요 문제하고는 다르다. 지금 위에 문제하고 요 4번하고는 다르다. 당사자가 양쪽 다. 그럼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갑은 89만 원, 을은 얼마? 갑이 89만 원 생각했지만 기재할 때 계약서에 얼마? 90 얼마? 반대죠, 그지? 자, 여기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다르다. 지금 갑은 얼마? 98만으로 생각했지만 기재할 때 얼마? 89만. 근데 상대방은 얼마로 받아들인다? 89. 그럼 계약은 얼마에 승립? 89.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4번은
양당 양쪽 값과 을 모두가 됐습니까? 모두가 얼마? 98만으로 합의. 얼마의 합의? 90. 여기는 얼마요? 얼마로 값만 98만으로 생각했지만 얼마로 기재? 89만원. 그럼 을은 얼마로? 89만원으로 받아들였다면 얼마의 계약 승인? 89만원이고 밑에는 둘 다 98만원으로 생각했다. 근데 둘 다 계약서를 기재하면서 89만원으로 기재해도 여기는 이제 뭐가 없냐면 의사표시가 없다. 무슨 표시가 없다? 의사표시가 없고 요는 얼마의 계약 승인? 98만원. 그게 지금 4번.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에 합의하였으나 고가에 끊고 양쪽 다 얼마로 생각? 98만원. 근데 제곱미터당 89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요거는 계약은 얼마에 승립? 빨리 98만원에 승립하고 요거는 O표시 무예라는 말씀다. 무슨 표시? O표시 무예로서 요거는 아예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차고 있다 없다? 없다. 차고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한다. 그 다음 5번. 갑의 배맹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자, 그럼 요거는 몇 조로 간다? 103조로 가는 거지. 갑을 갑병인데, 됐습니까? 만일 갑의 배맹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의, X 토지를 취득했다면, 거기까지 끊고, 끊어야 된다. 자, 만약에 갑을 갑병인데, 요거는 유효, 무효, 무효지. 그러면 누구한테, 정한테 가서도 정이 뭐일지라도, 선일지라도, 어른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무슨까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하고, 근데 요 정은 유효, 무효, 무효지. 자, 취득하였다면 고까지 끊고, 그럼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지. 여기는 누가 찾아올 수 있다, 빨리? 어른. 근데 주어, 그 다음 주어. 누구? 정은. 다시 한번 누구? 정은. 갑과 병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그치?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건 다음에 한번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가고 무슨 표시로 간다? 의사표시. 무슨 표시? 의사표시. 자, 어디로 가냐면 81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81페이지. 무슨 표시? 의사표시. 여러분, 의사표시인데, 자, 요거, 요거 본다, 요거. 의사, 맘먹은 거. 요거 뭐, 표시. 그럼 무슨 취해야 된다? 일치. 그럼 만약 A로 맘먹었다, 표시도 뭐? A. 효과는 뭐? A.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은 일치하는 대로. 원래는 그러면 A로 맘먹었다, 표시도 뭐? A. 그러면 효과는 뭐? A.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면 요 A로 맘먹었지만 A, B로 표시하지, B로 했을 때 법이 그러면 효과, 효과. A로 발생할 건가, B로 발생할 건가. 이게 이제,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뭐하지 않았을 때, 일치. 근데 우리 재산법에서는 뭐로 효과 발생한다? B. 아까 해왔잖아요. 어? 89만원에, 아, 98만원에 갑이 청약했지만, 자기가 잘못 표시해서 98만원 했는데 을은 얼마로 받아들인다? 아니, 갑이 98만원에 청약할 거를 계약서에 잘못해가지고 얼마? 89만원. 을은 얼마로 받아들인다? 89만원으로. 그지? 요건 뭐? 표시된 대로.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어디에서? 재산법에서. 그지? 자, 근데 이렇게 이 의사와 표시가 무슨 치? 일치하면 별 문제 없는데 우리 법에서는 일치하는 걸 가지고 냅니까? 일치하지 않는 걸 가지고 냅니까?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무슨 치? 불일치. 불일치라고 그러고 거기는 몇 개 있냐면 세 개. 자, 107조. 비진위 의사 표시. 107조 무슨 진위? 비진위. 108 통정. 109조, 몇 조?
백구조, 뭐, 차고. 요렇게 몇 개 있다? 세 개.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되겠습니까? 자, 자, 갑니다. 요, 가면, 비진이 어사피시. 요걸 심리 후보. 요걸 단독 회의 표시.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갑이 A라고 맞먹습니다. 뭐가 A란 말입니까? 의사가 A. A로 맞먹습니다. 뭐가 A? 의사가 A. 그럼 A로 맞먹으면 표시도 뭐? A. 근데 A로 맞먹었지만, 됐습니까? A, B라고 표시해야지? 라고 B로 표시했습니다. 무슨 방언? 모르고 있으니까 뭐로 효과 발생한다? B. 그치? 요걸 B진이. 자기 진위는 진짜는 뭔데? A인데 A, B라고 표시하지? 라고 B로 표시했습니다. 자, 뭐 때문에 A로 맞먹고 B로 표시했나?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그럼 A로 맞먹자면 B로 표시했다. 그럼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로 받아들인다? 빨리? B. 효과. 표시한 대로. 표시한 대로 효과가 뭐한다? 발생. 한다 하는 말은 그대로 뭐다? 유. 자, 근데 요거는, 요걸 이제 비진이 어사표시라고 하는데, 비진이 어사표시는, 자, 갑을, 자, 이제 법률 용어로 구사한다. 갑을 뭐라 그러고,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 됐습니까? 그래서, 갑이, 표자는 A, 의사와 표시가, 다시 뭐, 의사와 표시가 뭐 하지 않음을, 일치하지 않음을, 표자는 무슨 고, 알고, 상대방은 모르고, 상대방은 뭐? 모르고 했을 때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효과 발생한다.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생략됐지. 무슨 방은 모르고 있다? 상대방은 선의 및 뭐다? 무관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 얘는 뭘 가지고 내냐면은 여러분, 어리 친구인데 중병이 걸려 있다. 기출 문제. 을이 어디에 걸려있다? 중병. 그래서 갑이 누구를 위로하려고? 친구 을을 위로하려고 자기 집은 줄 생각도 없으면서 무슨 진위로? 정리하겠다 했다고. 뭐 하겠다고? 정리하겠다 했다. 이게 나중에 하고 을이 나중에 기분 좋게 하려고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근데 나중에 을이 좋아지면 뭐를 말하고? 진심을 말하고 뭐 할 생각으로? 찾아올 생각으로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정력사 표시했다 하면은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 친구 어리 요 사람 비진이라는 사실을 뭐 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된다고 유효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대로 뭐다? 유효. 만약 등계 줬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그렇게 한다고. 근데 단 여러분, 단 나오면 뭐고? 예외지. 단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하면 악이.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 이건 유효, 무효, 무효. 하면은, 만약에 비진위로 부동산을 정리해갖고 등계줬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그러면, 자,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하노? 갑이. 갑이 무슨,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요게 원칙이다고. 상대방은 선의 및 뭐다? 무관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그럼 갑이 뭐 하려면 빨리 찾아오려면은 무슨 진이라는 걸? 비진한 걸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걸 누가 입증? 빨리 표자가 입증. 그래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빨리. 항상 앞으로 입증 책임 굉장히 계속 나오는데, 입증 책임은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 누구? 무효가 돼. 앞으로 무효 취소 전부 다 누가 입증한다? 빨리. 표의자. 누가 입증한다? 표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 비진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노?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의자. 그치? 그거. 자, 요거 지금 됐습니까? 자, 무효인데, 그러면 무효인데 여러분, 선의의 제3자에게
우리 의사표 심판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이거 갑과 을 사이에 무효다. 을 앞으로 등계했는데 무효다. 그럼 누가?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다. 규칙. 앞사람이 무효면은 누가?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무조건 뭐가 돼야 증상? 무효가 돼야 증상인데, 그럼 앞사람이 무효인데 요 병이 앞사람이 뭐인 줄 모르고 무효인 줄 모르고 자기가 샀다 선이다 해도 유효 무효? 무효가 돼야 증상. 무조건 규칙. 앞사람이 뭐면은 유효면은 뒤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뭐일지라도 악이일지라도 뭐? 유효. 그럼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뭘지라도 선의일지라도 유효 무효? 무효. 이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 이게 돼야 된다고. 그냥 해갖고 대충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럼 자,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뭐? 무효. 뭘지라도 선의일지라도 무효가 돼야 정상이거든. 이게 무슨 진알?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뭐? 유효. 뭘지라도 이게 오리지널인데, 우리 요 의사표시 파트 107, 108, 109, 사기강박 110조 4개 했으면 우리 법조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규정을 있다고. 그럼 앞사람이 뭐임에도 불구하고 무효. 그럼 뒤사람은 원칙 무조건 뭐가 돼야 정상? 무효가 돼야 정상이거든. 이게 그러면 앞사람이 무효인데 뒤사람이 무효인 줄 모르고 사도 원칙은 오리지널, 오리지널 무효 돼야 되는데, 우리 요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앞사람이 무효인데 무효라는 걸 모르고 샀다. 뭐이면은? 선의이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걸 무슨 제3자? 빨리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을 쓴다고. 요 규정 때문에. 그럼 논리적으로 이게 오리지널이거든.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무조건 다시 뭐? 무조건 뭐? 무효. 뭘지라도. 그렇지. 이게 무슨 진알인데? 오리지널인데, 우리 의사표시 파트 107, 108, 109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 때문에 앞사람이 무효인데 무효라는 걸 모르고 샀다. 선이면 그대로 뭐다? 유효.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잖아요. 요게 무슨 진알인데? 오리지널인데, 요거는 뭐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선의의 앞사람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갔다. 그대로 뭐다? 유효.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거래 안전. 무슨 안전? 거래 안전 규정에 의해서 자, 앞사람이 무효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갔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요거. 요게 이제, 어? 자, 그러면 좋다. 여러분, 그 오늘 받은 프린터 그거 있잖아, 그지? 잘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107조 의사표시, 비진이 의사표시 찾습니까? 찾습니까? 그러면 그 갑이 비진이다. 갑이 무슨 진위로? 비진호 을에게 됐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정했다. 그런데 을이 선의 및 뭐다? 무과실이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만약에 을이 유효면은 뒤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고. 근데 만약에 을이 악이 또는 과실이 있어가지고 뭐가 됐다? 무효. 그럼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만약에 부동산을 정리했다.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있는데 우리 107조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 때문에 병이 뭐이면은 빨리 선이면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병이 선이면은 병이 뭐면은 선이면은 다시 병이 뭐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뒤에 정은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가고, 근데 병이 뭐면은 악이면은 병이 뭐면은 악이면은 무효죠. 악이면은 무효면 다시 정은 따진다. 선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악이면 뭐? 무효.
되겠습니까? 예,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결국 그러면은 요 비진위에서는 갑 전까지 잘 안 나온다. 병까지만 한다. 다시 갑을병 비진위에서 갑을병 나왔을 때는 누가 중요하노? 을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비진이라고 딱 되었을 때, 자, 그러면 갑이 비진이로 의사표시했다. 그럼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을, 을이 선이 및 뭐다? 무과실 그대로 뭐다? 유효. 유효. 그럼 을이 유효면은 뒤에 병은 뭐일지라 무조건 뭐 유효. 뭐일지라 또 악이일지라도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을이 악이 또는 뭐 과실이면은 뭐 무효. 원래 무슨 진알은 오리지널은 뒤에 병은 뭐일지라도 선일지라도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앞 사람이 무효면 뒤 사람도 뭐 무효가 돼야 되지만 요 무효지만 병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마다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악이면은 뭐다 무효. 그래서 결국 만약에 비진이가 딱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여러분, 그럼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84페이지. 84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갑은 정려 의사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정려하기 위한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을 이전해 줬다. 옳은 거. 자, 갑은 아까 무슨 진, 요거는 정려 의사 없이 고출 치고, 정려 의사 없이 하면 무슨 진위로? 비진위. 무슨 진위? 비진위.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럼 결국 누구에서 결정하노? 비진위 나오면 빨리. 이제, 여러분, 이제, 자, 고개 들고 한번 보자. 여러분 막 해갖고 막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뭐 가지고 풀어야 되노? 배운 걸 가지고 풀어야 된다. 뭐 한 걸 가지고? 배운.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있다고. 문제를 푸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로 가면 안 되고, 문제 봤다. 뭐 봤다? 여러분이 먼저 가야 된다. 여러분이 먼저 간다고. 뭐 가지고? 그렇지. 배운 거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있잖아요. 그 느린 사람, 선생님 어려워요, 헷갈려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따라가거든. 그러면은, 어디에? 함정에 빠진다고. 그러면 백발백중 시험 죽사발 나는 거지. 떨어진다고. 그럼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그 받은 프린터 중에 예를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거 무슨 행위가 아닌 거? 그럼 뭐 찾는 거? 계약. 쭉 읽어갖고 단독행위가 아닌 거 찾으면 이미 시험 그 사람은 뭐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찾는 거? 계약. 그럼 채권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인데 물권행위 가지고 안 내고 준물권행위 양도 면제. 거기 뭐 무슨 행위가?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채권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양도 면제 그거 찾아야 된다고.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먼저 가는 거라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럼 무슨 진이다? 비진이. 그럼 여기서 지금 갑을에서 누가 중요하노? 을. 누가 중요하다? 을. 자, 갑니다. 옳은 거. 옳은 것이 어렵다.
1번 갑에게는 정녀의 진정한 의사가 없으나 유의 계약은 어리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OX X 어리 어떠냐? 어리 선의 무과실이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어리 악의 또는 과실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 무효. 그래서 여기서 가지면 가장 그럼 1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느 거고 어의 선의 악의의 관계 없이 무효. 그게 핵심 단어죠. 1번에서 무슨 진이라고 한다면 비진이.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어리 계약 체결 당시에 갑에게 정녀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 됐습니까? 모른 경우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정녀 의사가 없음을 뭐한 경우 모른 경우 정녀 계약은 뭐함으로 유효함으로 어른 부동산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 자 중요한 거는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라. 그냥 단순히 선의만 가지고 안 되고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라. 내가 다시 뭐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냥 여기는 그냥 어디다 줄치노? 없음을 모른 경우 요거는 뭐 선의기만 하면은 유효하다. OX X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 다음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정녀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악이면은 뭐 무조건 뭐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요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자,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정녀 의사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건 뭐다? 과실. 아까 죠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다? 무효. 자, 그래서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거기까지 딱 끊고 이건 무슨 실? 빨리 과실. 과실하면은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푸는 거다고. 비진이. 무슨 진이? 비진. 그럼 비진은 결국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그 다음 5번 갑니다. 어리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저, 유효면은 병은 무조건 뭐, 유효. 악이든, 악이일지라도. 자, 다시, 어리 유효면은 뒤에 병은 무조건 뭐, 유효고. 그 다음, 어리 뭘지라도 또, 무효일지라도 병이 뭐면은 선이. 그럼 즉, 제3자 병이 뭐면은 선이면은, 자, 제3자 병이 뭐면은 선이면은 앞 사람이 유효든 무효든 관계 없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뭐면은 병이 뭐면은 선이면은. 그래서 자, 5번 갑니다.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 자, 그럼 어쨌든 제3자 병이 뭐면은 선의면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 갑의 정녀사가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병. 그렇게 한다. 그래서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그치.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비진이는 뭘 가지고 또 잘 내냐면은, 요거, 잠깐. 그럼 진의를 가지고 잘 내는데, 진의는, 어?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금방 뭐라 했노?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요 일곱 자. 특정한 의사표시. 다시 무슨 의사표시? 특정한 의사표시, 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 꼭 기억한다. 자, 그래서 진인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말한다 하면 OX, X. 어느 거? 특정한 의사표시, 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문제를 딱 봐가지고 요 갑을병 금방, 요게 오리지널이나 금방. 만약에 비진이 문제가 나왔다. 빨리 여러분 갑을병 나오면 누구를 가지고 빨리? 누구? 병. 을을 가지고 뭐다? 상대방을 가지고 선의 및 뭐다? 무과실, 유효. 악의 또는 과실이면 뭐? 무효인데 또 하나 더. 병이 뭐면은 선이면은 병이 뭐면은 선이면은 앞사람이 유효든 무효든 관계 없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렇지. 그렇게 기억해 주면 그런 거 기억하면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자, 고개 들고 뭐를 가지고 잘 내냐 하면은, 여러분, 그죠? 그, 회사에서 가끔씩 회사나 학교에서 예를 들면 뭐 또 그 옛날에 그 요즘 같으면 그죠? 교수가 막 수업 시간에 뭐, 어? 남녀 차별, 그지? 뭐 그런 발언을 하거나 안 가면 뭐 성추행에 관한 발언을 했다 이러면은 학생들이 막 데모하잖아요. 예? 뭐해라? 교수 파면해라! 파면해라! 막 데모하잖아요. 하니까 교수가 학교 사태를 뭐 하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사직서를 냈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진위로? 근데 이사에서 덜컥 수리가 됐다 했을 때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이사회. 이사회가 모르고 있다, 비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사직서 낸 것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만약에 뭐도 이사회도 이 교수가 학교의 사태를 뭐 시키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무슨 진위로 비진을 했다는 걸 뭐 이사회도 뭐 하고 있다? 알고 있다 하면은 뭐 무효 해서 복직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만약에 비진위가 나왔을 때는 누가 제일 중요하다? 빨리 상대방.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하나 잘 나오는데, 요거. 근데 요 비진위 통정 착오는 어디에만 적용하냐면은, 여러분 사법행위만 적용하고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공법행위는 옛날에는 국가라는 게 없고 왕이 다 했잖아요. 누가 다 했다? 왕. 그래서 왕은 절대로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공법행위는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다.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공무원이, 그래서 요 비진위 통정 착오는 공법행위에는 뭐한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공법행위는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그럼 좋다. 공무원이 비진위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게 금방 말했노? 공무원이 비진위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됐습니까? 그 덜컥 수리가 됐다. 어떻게 수리가 됐다? 덜컥. 근데 뭐 인사권자도 무슨 진위라는 사실을, 비진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대로 뭐다? 유효. 왜? 107조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공무원법. 다시 뭐 공무원법은 공법사법, 공법이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공법행위는 뭐 비진이든 통정이든 착오든 이루어졌다. 그대로 마다 유효하는 거. 그렇게 해서 가끔씩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봐주시고, 나머지는 또 문제 풀이하면서 또 뭐 심화나 이런 거 하면서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85페이지. 무슨 정? 통정. 무슨 정? 통정. 통정. 여러분, 통정하고 통정의 표시. 의 표시. 그러면 여러분, 비진이는 누구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표자는 알고, 상대방은 모르고, 그래서 비진위를 단독 허위표시, 누구만 알기 때문에? 표자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진위를 무슨 독? 단독 허위표시다. 이렇게 한다. 예? 근데 통정은 양쪽 다 틀린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무슨 표시? 허위표시다. 이렇게 한다. 예? 자, 여러분, 여기 자, 갑니다.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고 A로 맘먹었지만 A, B라고 표시하면서, 야, 어라, 내 A로 마음먹었지만 B로 표시하니까 B로 받아들이라. 서로 어떻게 하고서? 빨리. 어떻게 하고서? 짜고서. 그지? 그러면, 효자도 불일치를 무슨 거? 빨리 알고, 상대방도 뭐? 알고. 하면은 이건 효과 무효. 효과 무효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럼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만약에 통정으로 정리했다. 유효, 무효. 무효. 무효면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그럼 앞사람이 무효면 병도 뭐 오리지널 뭐
무효 돼야 정상이지만 만약에 병이 선이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걸 선의의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럼 자 요거는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서로 어떻게 하고서 짜고서 서로 어떻게 하고서 짜고서 그 다음에 어? 가장 주로 요거 잘 나온다. 가장 양도 가장 정여 가장 매매 해서 앞에 뭐가 붙는다? 가장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또 요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전부 다 뭐다? 통정. 무슨 정? 통정. 통정인데 그러면 여러분 통정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 갑과 을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예를 들면 을에게 가장 양도했다. 갑건데 을에게 가장 양도 가장 양도하면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왜 무효냐 하면은 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징이 무슨 자로 진짜로 무슨 표시가 의사표시가 뭐가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무효다. 그럼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을이 누구한테 처분했다? 병. 그럼 오리지널 병은 유효 무효? 무효. 뭐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뭐? 무효. 근데 우리 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 때문에 병이 선의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갑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고 갑은 을에게 판돈 부당이득 반환과 그 다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끝.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근데 이건 당사자에서는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다. 자 근데 만약에 요거 갑이 을에게 정녀 진짜 의사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없다 있다 정녀 의사 있다 없다 있다 해가지고 등기했다 그대로 마다 유효인데 근데 서류를 꾸밀 때 진짜 의사표시는 있었다 이전할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고 등기했다 그대로 뭐 유효인데 어 정녀 의사표 정녀로 정녀 의사표시 있었지만 정녀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세금 그래서 서류를 꾸밀 때 뭐로 매매로 꾸며가지고 등기했다. 일단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요 진짜를 요 은익행위라는 말 쓴다. 진짜를 은익행위라는 말 쓰면서 그대로 뭐다? 유효고. 서류를 꾸밀 때 매매. 요 매매는 진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요거는 통정의 표시로서 통정의 표시로서 뭐다? 무효.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소유자냐 하면 누가? 을. 누가 소유자냐 하면 누구? 을. 그럼 을이 병에게 처분했을 때 병은 뭘지라도 악이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요거 세 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다시 금방 정여로 의사표시했다 해가지고 등기해야 되는데 정여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세금 하니까 뭐 서류를 꾸밀 때 뭐로? 매매로 꾸며갖고 등기했다. 일단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진짜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됐기 때문에 뭐하다? 유효고. 그 다음에 서류를 꾸밀 때 매매로 한 건 이거는 뭐 허위표시로서 뭐 무효고. 요걸 진짜 의사표시 있은 걸 이걸 무슨 행위 빨리? 은익행위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러면 정여 물으면 은익행위로서 뭐 유효. 매매 물으면 통정으로서 뭐 무효. 소유자 하면 누가 소유자? 을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합니다. 그런 게 거기에 여러분 오늘 받은 프린트 있잖아 그지? 그래서 108조 의사표 통정 의사표시인데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가장 양도 서로 짜고서 했다. 그러면 만약에 등기했다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죠. 근데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처분했다. 갑이 찾아가기 전에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병이 뭐이면은 선의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그럼 만약에 선의의 병행위 간 경우는 갑은 을에게 찾아옵니까? 못 찾아옵니까? 못 찾아오잖아요. 이미 누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선의의 병. 그럼 갑은 을에게 판돈. 그걸 무슨 이득?
부당이득하고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만약에 악의 병에게 가가 있으면 갑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자 갑이 을에게 정여로 뭐로? 정여 할 생각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진짜 의사표시 있는 걸 이걸 무슨 행위? 은익행위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럼 정여로 정여 진짜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됐다? 등기 그대로 마다 유효. 근데 그 진짜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등기가 되는데 진짜 의사표시 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세금. 그래서 뭐로? 매매로 꾸며가지고 등기했다. 일단 등기는 그대로 마다 유효고 정여를 물으면 뭐? 유효. 매매 물으면 뭐? 무효. 소유자 하면 누가 소유자? 을. 을로부터 만약에 병에게 넘어갔다. 병은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에 그 은익행위 금방 뭐였노? 은익행위, 신탁행위, 추심행위는 진짜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거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한다. 무슨 표시가 아니다? 허위표시가 아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뭐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는, 그럼 통정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거 없잖아요. 통정이 당사사에서는 무효고 당사사에서는 문제 될 거 없잖아요. 와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럼 가장 양도했다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갑이 찾아오기 전에 을이 누구한테 처분했다? 병. 병은 뭐이면 두부류 선이면 그대로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그죠? 자 하는데 그걸 우리 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제3자는 어떤 사람을 제3자라고 하냐면은 무슨 양도? 가장 양도 이후에 금방 말했노? 다시 가장 양도 이후에 핵심 단어는 이후에 뭐에? 이후에 다시 뭐? 이후에 다시 이후에 다시 이후에 요 무효라는 걸 모르고 누가? 병이 취득한 사람 무효 어쨌든 무슨 양도 이후에 가장 양도 이후에 법률관계를 한 사람을 무슨 자? 제3자. 그래서 요건 뭐 이후에 뭐 이후에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럼 여기는 지금 핵심 단어가 두 개다. 여러분 인지에 해가지고 인지에 법 공부하면은 쭉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뭐가 중요하노? 핵심 단어. 무슨 단어? 핵심. 여기는 뭐 이후에 무슨 운? 새로. 그러면 여기에서 제3자의 통정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제3자에 해당되려면 무슨 양도? 가장 양도 이후에 가장 양도라는 뭐 사실을 알고 하면 악의 제3자 모르고 하면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 맞습니까? 예. 그러면 무슨 양도 하기 전부터 가장 양도하기 이전부터 갑과 을과 관련이 있다? 뭐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그럼 간단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은 다음 중 108조 2항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하면 자 고개 들고 이전 앞서 다시 뭐 이전 앞서 그거는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 이전 앞서 기존 그런 단어부터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단하잖아요. 정확하게 알면 금방 세 개 되라. 이전 앞서 기존 됐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만약에 가장 양도하면 뭐가 기준이냐면 이 물건이 기준이라고. 물건과 가장 양도 이후에 이 물건과 관련이 있어야 무슨 자? 제3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양도 이후에 단순한 갑의 채권자, 을의 채권자, 채권자라는 것은 오직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 물건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양도에서 다시 무슨 양도에서 가장양도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아까 3개 이전 앞서 기존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이런 말 붙은 거 근데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이런 말 붙으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요 채권자가 압류 채권자 압류 감류 이런 말 붙으면 무조건 제3자다 금방 뭐래 너? 압류 감류 이런 말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 제3자다 그럼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다섯 개 되라 기존 앞서 이전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지금 몇 개 했노? 다섯 개 했죠 그 다음에 또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추심 다시 뭐 손해배상 추심 이런 말 붙으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추심 그럼 지금 몇 개 했노? 에? 일곱 개 했지 기존 앞서 이전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 뭐 추심 손해배상 지금 몇 개 했노? 일곱 개 했죠? 어? 그 많은데 그 일단 제가 해주는 거 그것만 딱 기억하면은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하고 거기 거의 99.999% 걸려든다고 그럼 또 하나 여러분 부동산을 가장양도 이렇게 무슨 산? 부동산 일때는 무조건 뭐 돼야? 등기되어야 제3자 뭐 돼야? 등기 그럼 자 가장양도 이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전부 다 뭐 된 사람이고 등기된 사람이죠 맞습니까? 근데 미등기 매수인 하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여러분 그죠?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갔냐면 90페이지 맨 밑에 몇 페이지? 90페이지 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하면 가장매매 매수인 하면 누구고? 을 가장매매 매수인 하면 누구고? 을 을로부터 그 목적물을 뭐한 자? 매수한 자 그럼 요 부동산 같으면 뭐 된 사람이겠노? 등기된 사람 근데 미등기 매수인 하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매수한 자는 부동산 같으면 뭐 된 자? 빨리 등기 그 다음에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인 하면 을 가장매매 매수인 하면 누구고? 을 저당권 설정받은 자 누구? 제3자 그럼 가장 저당권 가장 여기는 저당권이 핵심이다 무슨 저당권? 가장 저당권에 기한 하면 을까지 와가 있다는 말이다 기한 하면 어디까지 와가 있다? 을 현재 저당권 실행으로 뭐 받은 자? 경락받은 자 무슨 자? 제3자 매수인 하면 어디까지 와가 있노? 을 가장매매 매수인 하면 누구? 을 을로부터 가등기 취득한 사람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에 5번은 핵심 단어 기한 하면 어디까지 와가 있다? 을 기한 하면 어디까지 와가 있다? 을 양수인 하면 무슨 자? 제3자 6번도 뭐 기한 하면 어디까지 와가 있다? 을 채권의 양수인 무슨 자? 제3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가장매매 여러분 기한이 없으면 뭐가 찾으면 되노? 매수인 가장매매 매수인 하면 누구? 을 지금 됐습니까? 매수인에 대한 뭐 압류 채권자 무슨 자? 제3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찾는 거다 찾는 방법 근데 이제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 거의 대부분 제3자에 해당하는 자인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잘 내는 거 아까 뭐 기존 만약 우리 책 그대로 안 논다 책 그대로 안 나오고 자 아까 만약 지문으로 나오면은 아까 기본 세 개 뭐 기존 앞서 이전 채권자 채무자 추심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미등기 매수인 무슨 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 자 갑니다 1번 채권자 무조건 읽어갖고 이해해서 푸는 거 아니랬다 딱 보자마자 푸는 거랬더니 1번 뭐 일반 채권자 하면 뭐 제3자 근데 압류 채권자 하면 무슨 자 제3자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배상이 들어있네 손해배상 무슨 배상 손해배상
3번은 여러분 우리 계약법에 가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 수익자. 요거는 이제 뒤에 계약법 가면 하고 4번은 무슨 자가 들어있노? 채무자. 4번은 뭐가 들어있노? 채무자. 5번은 무슨 존? 기존. 6번은 뭐? 추심. 이런 말 붙었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대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